와우. 번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저장된 이용을 나나나. 어? 창자가 여기서 뭐해? 쉿, 나 지금 저작권 공부 중이야. 에이, 네가 무슨 공부를 해? 농담도 참. 에이, 나 진짜 공부 많이 했거든. 헉, 그랬죠요? 사고 치는 법 공부. 너 저작물의 이용허락이 뭔지 알아? 난 알거든. 그러는 넌 공중송신권이 뭔지 알아? 창작이 너 아직 모르는구나. 넌 알만한 애가 왜 그래? 축구 중계는 개인 방송에서 함부로 하면 안 돼. 난 왜 네가 뭘 알아? 그러는 넌 나보다 멀다 하는데?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? 그래, 해보자는 거다. 뭐 어쩔래? 여기 이거 진짜 1억이야? 너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잡았는지 알아? 이거 진짜 너네 명색이 요정인데 치고받고 싸우면 되겠어? 아, 싸우지들 마. 정당하게 저작권 퀴즈 배틀로 딱 끝내. 저작권 퀴즈 배틀이요? 난 이제 더 이상 나눔 위에 들러리가 아니야! 흥! 창작이 넌 아직 멀었어. 한국저작권위원회 마스코트의 자존심을 내건 시간! 창작이와 나눔이의 저작권 퀴즈 배틀! 안녕하세요. 진행을 맡은 MC 임봄입니다. 본격적인 퀴즈에 돌입하기 전에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죠.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.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창작이를 걷어 키우다시피 한 거. 창작이라는 이름값 제대로 해내겠습니다. 에헤이, 불필요한 감정 싸움 넣어두고 지금부터는 퀴즈 배틀로만 겨뤄보자고요. 자신의 이름을 먼저 구호로 외치는 분께 기회가 먼저 제공되고요. 모든 문제에는 O와 X로 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 문제, 저작권 양도 계약을 하면서 저작 인격권도 함께 양도한다는 내용에도 서명하였습니다. 이 경우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? 나눔이! 네! 비디오 판독 결과 창작이가 더 빨랐어요. 정답은 O! 저작 인격권은 애초부터 양도가 안 돼요. 딩동댕! 정답입니다! 예! 나눔이 보고 있냐? 아쉽다! 나도 알았는데! 두 번째 문제! 내가 직접 연주한 음원을 너튜브에 올리려고 한다. 내가 직접 연주한 것이니 원곡자의 허락 없이 이용해도 문제가 없다! 저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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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눔! 나눔! 나눔이요! 나눔이! 네, 구호를 외쳐주셔야 하기 때문에 기회는 나눔이에게로 갑니다. 정답은요? 정답은 X예요.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내가 직접 연주하거나 노래를 불렀어도 작곡가, 작사가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. 정답입니다. 넌 나한테 안 된다니까. 창작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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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눔! 나눔! 나눔이! 창작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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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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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렇게 해서 진짜 끝이 안 나잖아요. 아니, 두 분 다 저작권 지식은 마스터한 것 같은데 서로 좀 화해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? 나 집에 좀 가자! 나눔이가 먼저 말할게요. 이제 창작이랑 사이좋게 저작권을 알릴게요. 저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만! 아, 이거였어? 이건 나도 몰랐네. 같이 공부하니까 너무 좋다. 그렇게 창작이와 나눔이는 둘도 없는 저작권 스터디 친구가 되었답니다.